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얘기는 AB 위의 점은 이 안에서 놓으라야 되니까 전부 다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AC 대 BC가 얼마다? 1대 K다. 결국 1대 K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잖아. 맞지? 왜 선분이라고 했어? 선분. 직선이 있는 외분점도 생각을 해야 돼. 근데 지금 선분 아니니까 이 안에서 놓으라야 되는 거야. 그럼 1대 K 내분점이 얘 위에 있대. 이 말이잖아. 그럼 1대 K 내분점 구하면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분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. 얘가 얘 위에 있는 거야. 그럼 뭐해? 얘랑 얘는 여기 대입하면 성이. 그렇게 해도 되고요.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얘기하자면, 야 여기에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내분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질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그럼 결국 이질선과 이질선의 교점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? 맞지? 후에 우리 이제 직선을 완전히 찾을 수 있잖아. 근데 계산이 별로 안 예뻐. y는 2분의 5x 플러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얘랑의 교점을 구해도 되겠지? 교점과 이 작품을 구해지거든? 그럼 얘가 이 길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이만 구하든지 해서 몇 대 몇인지 찾아도 상관없다고요. 근데 지금 이게 더 수월할 것 같아. 그런 방법도 있다고. 그 다음에 474. 아, 이거는. 야 이거는 봐봐. 난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여기에서 나는지 잘 모르겠어. 이거 너가 나 아니 이거 봐봐라. 아니 봐봐봐. 얘 대 얘가 2대 1에 너희 잡고 있잖아. 함수에서 이런 애 주면 내가 아까부터 뭐 그리고 있노? 자꾸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있잖아. 얘가 1대 2라는 건 얘도 1대 2 아니야? 무조건 닮음이니까. 그럼 두 근을 1대 2라고 처음부터 줘버렸거든 이번에는. 그럼 얘랑 얘 뭐라고 시작할래? 마이너스 2. 그래 마이너스 2. 그럼 끝났잖아. 또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는 점 절로 넘길게요.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요 두 함수를 방정식화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마이너스 2a래. 마이너스 2 제곱. 두 근의 모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래. a는 풀마 1인데 지금 우리가 얘를 a라고 잡고 시작했잖아. a가 얼마? 1인 상황이야.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2가 됐거든?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는? 마이너스 k는 얼마? 1. 도대체 이거 왜 여기서 나온 거야? 원래는 이제 뭐 답지 풀이공 할 때 이렇게 알파 콤마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뭐 베타 콤마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서 얘랑 얘 b가 2대 1이고 얘랑 얘 b도 아 얘랑 얘 b가 1대 1이고 얘랑 얘 b도 1대 1이라서 뭐 풀라고 돼 있거든? 그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. 시험에서는 저렇게 답지제로 필 때 왜? 아니 야 이게 저 수량 풀면 틀렸나? 틀린. 만점이다. 이거 왜 틀렸는데? 한번 다시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니 틀린 거는 그리고 틀린 문제 틀린 방법은 틀린 거죠. 얘는 전혀 틀린 게 아니야. 자 일단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닮음이나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 함수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. 얘랑 얘가 항상 닮음이잖아. 근데 지금 OA라고 B 얘가 2대 1이라고 줬거든요. 그럼 얘도 몇 대 몇이다? 2대 1인데 지금 얘는 고맙게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1대 2란 말이야. 그래서 얘를 A라고 둔다면 이 길이가 2A인 건데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아이의 좌표는 마이너스 2A인 거지. 그래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랑 마이너스 2A가 된 거라고요. 그럼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A랑 마이너스 2A가 되는 상황이지. 그래서 지금 이거 얘가 힌트를 줬거든?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내가 얘를 처음 a라고 잡고 시작을 했잖아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. 그래서 a가 1인 거야. 그럼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2가 된 거지. k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. 찍었지 다 하나?